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창원 성산구에 있는 상남 꿈의 그린,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죠. 네, 5층짜리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서 지어졌던 상남동 꿈의 그린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있죠? 성산구 상남동입니다. 성산구 상남동 65에 14번지에 있고요. 2014년 9월 1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건설에서 건설을 했고요. 812세대 아파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 동에 총층은 26층이고요. 총 1222대 주차될 수 있습니다. 개별 난방 도시가스. 정확하게 제가 어떤 아파트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동방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 네, 몇 개를 모아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음에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상남 꿈의 그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체크하시고요. 자, 위치를 조금 볼게요. 네, 좀 키웠습니다. 자, 보시면 상남 꿈의 그린 아파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바로 앞쪽에 이제 대호 아파트, 여기도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호 타워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상남동 네, 중심 상업지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가게 되면 또 상남동에 네, 사무실이나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죠. 오피스텔들이 많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가 이제 중앙동, 네, 중앙동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뒤쪽에 외동 초등학교가 또 위치를 하고요. 오른쪽에 상남중학교, 웅남중학교, 웅남초등학교, 네,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주위에 그렇게 보시고요. 바로 앞쪽에 창원남고등학교, 창원남중학교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그리고 여기 대동백화점, 뭐, 네, 성원주상가 아주 살기가 좋은, 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중앙체육공원도 있고요.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위치는 이 정도 봐드렸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매매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30평형대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 보시면 조금 잘라 볼게요. 네, 15년, 16년, 그리고 17년 이렇게 자를게요. 자, 보시면 14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초반에는 15년도 초반에는 있는데 30평형대는 1년에 거의 한 건씩 정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뭐 시세를 반영하긴 좀 어려울 텐데. 자, 볼게요. 초반에 4억 7천, 그리고 15년 11월에 4억 7천 5백까지 갔다가, 작년이죠? 작년 5월에 거래된 거는 4억 3천에 거래가 됐네요. 약 한 4천 정도 마이너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34의 A타입 보겠습니다. 34 A타입은 거래량만 놓고 볼까요? 거래량만 일단 먼저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네, 약간 하향 추세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까지도 거래가 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거래가 있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작년 하반기 지켜보시죠. 네, 추이를 보시면요, 일단 15년도에는 5억 3천이 조금 넘었습니다. 5억 3천 정도에서 거래되다가 작년 2017년 하반기에 가장 저점이었을 때가 4억 3천 한 500, 그리고 11월이 4억 4천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9천 정도, 약 한 2년 만에 마이너스 9천 정도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의 B타입입니다. 34의 B타입 역시 잘라서 볼게요. 거래량으로 보시면 역시 초반에 입주 초반에 그 2015년까지 초반에까지는 거래량이 좀 있다가 역시 이것도 하향 추세로 보여집니다. 10월에 거래가 한 건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점일 때가 5억 3천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10월에 거래된 건 4억 4천에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9천 정도 네, 하향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평형입니다. 39평형. 거래량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거의 1년에 한두 건씩, 두 건 정도씩 거래가 됐고요. 작년 6월과 8월에 한 건씩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가장 많을 때가 6억 2천이었는데, 작년 8월, 7월이 거래된 게, 8월에 거래된 게 5억이네요. 네, 5억. 그러면, 마이너스 1억 2천. 네, 1억 2천. 네.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47평이 되겠습니다. 47평. 초반에는 거래량이 없다가요. 2년이 이제 되는 시점에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이 거래했을 때가 3건. 꾸준히 조금 이어지다가 작년도 한 6개월은 거래가 안 되다가 11월에 한 건이 거래됐네요. 47평. 대형 평수죠. 47평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되는 시점부터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좀 다른 타입과는 좀 틀리네요. 그죠? 2년이 된 시점에 거래 나왔던 게 가장 비쌌던 게 7억입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거의 고점이 되겠네요. 고점이었는데, 작년 11월, 그러니까 2개월 전에 거래된 게, 이게, 네, 6억, 한 6, 5,500 정도 되겠네요. 6억 5,500. 그러면 4,5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타입에 비해서 일단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년이 돼서 나오는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가격이 오히려 폭등을 했다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거래가 된다면 글쎄요 뭐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세대수 자체가 많지도 않은 타입이고 대형평수다 보니까 그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상남 환화 꿈의 그린 성산구에 있습니다. 상남동 아래쪽에 있고요. 대로 쪽, 창원 대로 쪽에 인접해 있는 주위에 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상권들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도보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상남동 중심 상업지 그리고 중앙동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일단 참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확실히 표시가 나요. 9천에서 최고 많을 땐 1억 2천까지. 그런데 제일 큰 평수인 47평은 일단 그 2년이 되는 시점에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표본이 적기 때문에 완벽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참고해서 보시고 거래하시거나 또 하나 꿈에 그린 상남 검토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창원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 운영 중입니다. 말품부동산TV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는 TV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TV 채널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오늘 같은 영상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카페 가입하시면 여러가지 정보들 창원김해 아파트 정보, 분양 정보, 분양권 매물들 그리고 부동산 지역 정보들 시세까지 다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찾아주시고요. 또 다른 아파트 시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